실제로 공포를 느낄 때 우리 몸의 온도는 내려간다는데요. 그래서 찾아간 마지막 도심 속 비서지 공포 체험을 소개합니다. 혼자서 공포 체험장을 찾았다는 이분. 제가 지금 분장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그 안에 스태프분들 놀래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예사롭지 않은 좀비 분장. 마치 공포 영화 주인공 같은 분장으로 추억을 쌓는데요. 체험장 입구부터 뭔가 으스스한 느낌적인 느낌. 이쪽으로 오시죠. 본격적인 체험 스타트. 방 탈출 게임과 공포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곳에선 공포 분위기 물씬 나는 소품들이 오감을 사로잡는데요. 여기에 리얼한 좀비까지. 긴장 속에서 시작된 공포 미스터리 체험. 다음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 주어진 단서로 하나씩 암호를 풀어나가는데요. 어째 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? 무시무시한 직원을 따돌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보는 그녀. 그때 정말 짜릿한 시간입니다. 너무 무서웠어요. 진짜 여름철 더위를 너무 싹 잊게 하는 그런 무서움이었던 것 같아요. 뜨거운 여름 멀리 떠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아지트에서 소개해드린 도심 속 이색 비서지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